지진과 화산 폭발은 비슷한 계절에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어제 4일 일요일 현지시간 오전 2시 46분 인도네시아의 수메르 화산이 화산재를 내뿜는 등 분화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폭발로 산 정상에서 1.5km 높이까지 화산재를 뿜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만일 인도네시아 수메르 화산 분화에 따른 쓰나미가 빠르게 일본 인근 해역에 상륙한다면 일본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 야에마 지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수메르 화산과 일본의 지진과 화산 폭발은 상호 연관성을 가진다고 봐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활동 경계 등급을 당초 3단계에서 최고인 4단계로 격상했으며 화산에서 반경 5km 이내에 활동을 일체 금지했고 용암 분출 우려로 근처 강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어제 12월 4일 일요일 인도네시아의 수메르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진과 화산은 비슷한 계절에 폭발을 하므로 이 작년을 되돌아보자면 작년 12월에는 그렇다면 어땠을까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작년 12월 4일 똑같은 날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에서 수메르 화산이 폭발해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과거와 현재의 지진과 화산 폭발을 비교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 후지산과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돌이켜보면 모두 겨울에 폭발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 발생한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도 겨울에 폭발을 했습니다. 먼저 후지산을 살펴보면 1707년 12월 16일 겨울에 일본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호에이 대분화라고도 부릅니다. 후지산의 대폭발은 1707년 12월 16일 겨울에 발생해서 이듬해인 1708년 1월 초까지 대규모 분화를 했습니다. 946년에 대폭발을 일으킨 백두산 역시 겨울에 대폭발을 했으며 백두산의 화산재가 강한 북서풍을 타고 동쪽에 있는 일본 홋카이도까지 넘어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2022년 올해 1월 14일 역시 이번에도 겨울에 오세아니아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약 1만 킬로 떨어진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은 높이까지 굉장히 치솟았고 이 거대한 폭발은 이 섬은 두 개로 분할됐으며 해저 케이블이 손상돼서 통신이 마비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화산에 의해서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에까지 전달됐습니다. 화산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화산 분출 지수 VI도 4에서 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VI가 6 이상이면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된 화산재와 가스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 이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는 기후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